꾹꾹 여름이면 꽃들이 만발하네 쭉쭉쭉 겨울이면 강산에 단풍 들고 쭉쭉쭉 겨울 오면 아이들의 눈장난 아 아름다운 아 우리 강산 캡틴디 궁금한 게 있어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우주에선 캡틴이 뭐가 그렇게 궁금한데요? 최근에 브라질에 사는 나무늘 보아 SNS 친구를 맺었는데요. 여기는 1년 내내 더운 날씨야.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남극 펭귄 친구 얘기를 들으니까 그 반대로 1년 365일 추운 곳도 있던데요. 맞아요. 우리 당구 대원들이 대한민국에 사니까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계절이 그냥 쫙 구분지는 거. 예. 그렇게 이 4계절이 딱 구분되니까 전부 다 그렇게 사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년 내내 추운 곳도 있고요. 1년 내내 더운 곳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걸 준비하면 좋겠군요. 끝까지 가볼까? 적도와 극지방 어때요? 여행 준비됐나요? 탐구호! 자, 준비하시고 쏘세요! 오늘은 적도와 극지방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탐구호 곧 출발합니다. 아, 여기 너무 습하고 더운 것 같아. 더워. 여기에 캡틴이가 말한 적도 그런 게 있어? 분명히 여기서 적도를 찾을 수 있다고 했는데. 혹시 말이야. 적도는 이런 복숭아의 한 종류가 아닐까? 순호, 적도는 먹는 게 아니야. 그럼 적도라는 나라가 있는 거야? 아니, 나라라고 볼 수는 없는데 뭐라고 해야 하더라. 캡틴 D는 잘 알고 있을 거야. 캡틴 D한테 확실히 물어보는 거 어때? 캡틴디 도와주세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우주에선 캡틴디 뭘 도와드릴까요? 실은 적도가 복숭아의 한 종류인가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적도가 뭐예요? 적도요. 황도, 뭐 천도, 백도 이런 적도가 아니고요. 자, 적도는 복숭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건 뭐다? 바로 이거네요. 자, 일단 적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이게 지구라 한다면 지구 자전축에 대해서 직각으로 구형인 지구의 가장 볼록한 부분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극과 극이 있죠? 자, 여기에서 같은 거리만큼 점을 찍었더니 이런 선이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적도다 이 말이죠. 자, 여기 그래서 지구에서 가장 볼록한 부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위도로 표시한다면 영도로 표시가 됩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적도라고 표현하죠. 자, 그렇다고 해서 여기 적도가 그어져 있네 이런 건 보이지 않습니다. 적도는 그냥 가상의 선일 뿐이죠. 자, 이런 적도가 있는 지역, 즉 위도 영도인 이 적도 지역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태양의 직사광선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이 바로 적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뜨거워지겠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겠죠? 자, 이것을 우리는 상승기류라고 합니다. 상승기류. 자, 이렇게 상승기류가 발달했기 때문에 여기 적도 부근의 이 지역들은 비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후텁지근해. 자, 이렇게 습도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굉장히 잘 자랍니다. 그래서 열대 우림 기후가 나타나고요. 대표적으로 아마존 강이라든가 콩고 강과 같은 큰 강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특징이 또 날씨에 보이느냐? 바로 스콜이 있다는 겁니다. 스콜은 뭐냐면 갑자기 비가 막 내리다가 뚝 그쳐요. 그리고 뚝 그쳤는데 또 갑자기 비가 막 내려요. 여긴 비가 많이 오는데 저긴 쨍쨍하네. 자, 이런 날씨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바로 스콜이라고 합니다. 자, 이 열대우림에는 생물들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식물, 동물 아주 풍부하게 살고 있는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고요. 또 열대우림 기후 지역에서는 1년 내내 오늘은 좀 춥네, 겨울이야, 이런 게 없습니다. 1년 내내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적도 부근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맨 첫 번째 나라, 슝! 바로 에콰도르입니다. 여기 재밌는 것은 에콰도르라는 말 뜻 자체가 적도라는 것이죠. 에콰도르는 말 그대로 적도 부근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콰도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안데스 산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가 너무 덥기 때문에 더워, 비가 너무 많이 와, 후텁지근해. 그래서 이 안데스 산맥 높은 곳에서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찰스 다윈 아십니까? 이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연구한 곳이 바로 갈라파고스 제도인데 에콰도르에 갈라파고스 제도가 있다는가. 자, 그리고 여기 재밌는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에콰도르에 가면 적도 박물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적도 박물관은 실제로 가보면 말이죠, 이렇게 빨갛게 선을 그어놨어요, 땅에. 재밌죠? 여기가 바로 진짜로 적도랍니다. 위도 영도라는 곳입니다. 그것을 표시해 놓은 곳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북쪽은 북방구가 되겠죠. 그리고 남쪽은 남반구가 되겠습니다. 자, 북반구와 남반구를 볼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적도 가까이 갈수록 몸무게가 덜 나간대요. 중력이 약해서 그렇대요. 저도 여기 적도 박물관에 가서 적도 선 위에서 한번 몸무게를 재봐야겠군요. 자, 그럼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적도를 지나가지 않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나라 이름에 적도가 들어가 있는 나라가 있다, 없다? 정답은 있다! 바로 그 나라의 이름이 적도 기니가 되겠습니다. 적도를 지나가지 않는데도 이름에 적도가 들어간 나라죠. 바로 적도 기니입니다. 하지만 적도 근처에는 있죠. 아프리카에 있는 작은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브라질. 브라질도 적도 근처에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 브라질은 무엇으로 유명할까요? 네, 남아메리카. 여기가 남아메리카 대륙이죠. 이 남아메리카 대륙 중에서도 가장 큰 나라가 바로 브라질인데 여기서 유명한 것은 바로 아마존이죠. 아마존. 아마존 열대우림이 왜 중요하냐? 바로 지구의 허파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지구에서 나오는 그 온실가스의 4분의 1을 여기에서 흡수해주고 있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지구에서 나오는 산소들 있죠? 이 산소들의 20%가 바로 이곳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별명이 허파입니다. 지구의 허파. 자, 그 다음 여기에는 아나콘다, 나무늘보, 피라냐 같은 그 아마존 열대 우림을 빛내고 있는 다양한 동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탄자니아로 가보겠습니다. 탄자니아 하면 뭐니 뭐니 해도 동물의 왕국, 세렝게티 공원이 아주 유명하죠. 자, 사바나 지역입니다. 열대 우림은 아니고 사바나 지역, 즉 초원이 발달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동물들이 살기에 아주 좋답니다. 지구를 사랑하고 탐구하는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죠. 탐구 토론! 저는 진행을 맡은 MC 케비입니다. 사람들이 개발을 목적으로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하는 열대우림을 마구 파괴해 지구온난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현재 열대우림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루에 축구장 4천 개 넓이의 열대우림이 없어지기도 했어요. 한 번 파괴된 숲은 복구하는데 시간이 무척 많이 걸려요. 목재로 쓰기 위해
나무를 베고 소를 키우거나 동물 사료를 생산하기 위해 숲을 불태워 경작지를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지다 보니 한 비영리 단체는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브라질 대통령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했는데요. 그럼 각 나라들의 입장을 들어볼까요? 아마존의 절반 이상이 브라질에 속해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주권 침해예요. 브라질도 경제 발전을 위해 열대우림을 개발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만약 열대우림을 보호하려면 국제사회가 우리 브라질에 지원금을 보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열대우림을 지키는 것을 브라질에게만 강요할 수 없습니다. 열대우림은 전 지구의 자산이므로 모든 나라들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서 열대우림 파괴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도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캡틴디 궁금해요. 나름 말할 것 같으면 우주에선 캡틴 리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모르겠네. 지구의 끝 극지방은 1년 내내 춥다고 들었는데요. 극지방이 추운 이유가 뭐예요? 맞아요. 지구의 끝 끝이니까 극이란 말을 쓴 겁니다. 극지방은 도대체 왜 추울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지구의 공전과 관련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극지방은 빛을 적게 받기 때문이죠. 태양빛을 적게 받는 곳이 바로 북극점과 남극점, 북극과 남극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항상 1년 내내 추운 것입니다. 자, 반년 동안이나 여름에 해가 지지 않거나 또 겨울에 해가 뜨지 않는 곳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진짜로 만약에 이 상태대로라면 북극점에서는 계속 태양빛을 받겠죠? 자, 여기 보세요. 남극점은 태양빛을 받기가 어렵겠죠? 자, 그래서 계속 여름이거나 계속 겨울인 경우가 여기 극지방에서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북극점과 남극점을 차례차례 조금씩 볼게요. 북극점 근처에는 알래스카가 있고요. 또 그린란드도 있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누이트족이 있죠. 자, 이누이트족 하면은 바로 여기 있는 그 이글루. 이글루가 굉장히 유명하죠. 자, 이 이누이트족들은 북극지방에 살면서 이글루에서 살았대요. 하지만 지금은요. 개썰매보다는 스노우모빌을 타고 현대식 집을 짓고 살고 있대요. 자, 그럼 남극으로 가볼까요? 남극에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예. 자, 남극에는 대신 우리 펭귄들이 있죠. 자, 펭귄 등 여러 동물들이 살고 있고요. 추운 날씨와 강한 바람 때문에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고 대신 아주 작은 이끼와 같은 식물들이 살고 있답니다. 캡틴디, 질문 있어요. 북극과 남극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북극과 남극은 모두 추운 지방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누이트족과 펭귄이 되어서 알려드릴게요. 자, 북극과 남극의 차이점. 이누이트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북극은 빙하 때문에 대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바다라는 것. 우와, 몰랐습니다. 북극은 대륙이 아닙니다. 바다입니다. 그래서 지도에 북극해로 표시가 됩니다. 야, 그런 차이가 있었군요. 북극은 북극해, 즉 바다였군요. 그럼 남극을 알려드릴게요. 남극은요, 바다가 아닌 대륙이 있어요. 그래서 남극 대륙 이런 말을 쓴답니다. 하지만 계속 추워요. 그렇죠? 자, 그럼 북극과 남극 어떤 차이가 또 있을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북극은요, 빙하가 흘러가면서 여기저기 부딪혀서 뾰족한 빙산이 아주 많답니다. 저희 남극도 알려드릴게요. 남극의 빙하는요, 대륙, 평평한 대륙 위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바다로 밀려 내려와 떠있기 때문에 뾰족하지 않고 평평하답니다. 또 있습니다. 한겨울에 북극은요, 아주 춥지만 여름에는 그래도 영상 10도까지는 올라가 줘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 남극은요 절대로 절대로 기온이 올라가지 않아요. 여름에도 영하라고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북극과 남극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 자, 그럼 북극과 남극에 사는 동물들도 한번 알아볼까요? 자, 북극에는요 북극 제비갈매기, 북극 여우, 북극 물범, 그리고 북극곰, 여러분이 좋아하는 북극곰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이렇게 생겼지만 굉장히 사나우니까 조심하세요. 자, 이런 동물들은요, 여기 북극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피부가 두껍고 지방층이 아주 아주 두껍답니다. 그리고 이 흰 털, 예, 사람 눈에 잘 보이지 말라고 흰 털을 가지고 있고 털의 길이도 아주 길죠. 자, 그럼 남극에는 어떤 동물이 살고 있을까요? 큰 도둑갈매기, 바다사자, 남극 물개, 바다표범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남극엔 말이죠, 우리나라의 세종과학기지도 있답니다. 우리도 남극과 북극을 한번 탐험해보는 도전 정신 가져볼까요? 자, 그러면 도전의 이야기를 해볼까? 캡틴님, 잠깐만요. 그건 우리가 알아볼게요. 좋아요. 단, 여긴 굉장히 추우니까 옷을 굉장히 따뜻하게 입고 단단히 준비하고 가셔야 됩니다. 탐구, 우리 대원들을 극지방으로 안내해 주시오. 네, 잠시 후 극지방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당신이 궁금한 이야기, 탐구 서프라이즈 지금 시작됩니다. 얼어붙은 미지의 땅인 남극과 북극을 탐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항로 개척과 바다 표범잡이가 목적이었는데 점점 누가 먼저 극지방에 도착하는지 경쟁적으로 탐험을 했대요. 북극점을 가장 먼저 정복한 사람은 피어리 탐험대로 전해져요. 그리고 피어리는 그린란드가 대륙이 아니라 섬이라는 것도 밝혀냈다고 합니다. 남극을 최초로 정복한 사람은 노르웨이의 탐험가 아문센이에요. 영국의 스콧도 남극 탐험에 나섰지만 아문센보다 한 달 늦게 도착했죠. 슬프게도 스콧은 돌아오다가 추위에 목숨을 잃었어요. 북극 주변은 자원이 풍부하고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광물 자원이 많아요. 우리나라 다산과학기지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연구소가 있죠. 남극도 지하 자원이 풍부하고 운석 등 연구가치가 높은 것들이 많아서 여러 나라에서 과학기지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과학자들도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 연구하고 있어요. 세종과학기지에서는 약 78명 정도가 생활할 수 있는데 보통 17명 내외의 연구원들이 남극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오, 아주 잘했습니다. 아주 탐험을 진짜 열심히 잘했군요. 아마도 이 남극의 무한한 그 자원을 어떻게 하면 잘 개발할 수 있을까? 연구가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놀라워라. 극지방의 신비,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극지방에는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는 곳이 있다, 없다? 아, 정답은? 있다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백야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있거든요. 극지방에는 말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햇빛, 태양빛을 계속 받게 되는 곳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해가,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여기서 말하는 지평선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땅이 보이는, 땅이 만들어내는 그 선을 지평선이라고 합니다.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서 밤에도 밝게 빛나는 현상인 백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가 지는구나, 자야지. 해가 떴네, 일어나야지.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극지방 어딘가에서는 하루 종일 24시간이 지나도 해가 지지 않아요. 이런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아름다운 빛, 아주 유명하죠? 오로라도 극지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에서 오는 플라즈마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 지구의 공기와 부딪혀서 아름다운 빛깔을 내기도 한답니다. 이 오로라, 누군가에게는 한 번쯤 보고 싶은 그런 현상이겠죠.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지만 데려갈 수가 없어서 대신 짜잔! 오로라 빛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럼 오로라 빛상자 만들기 준비물 나와라. 아브라카다브라야! 준비물을 보면 종이 상자 있고 투명 필름 있고 유성 펜이 있고 포일도 있고 셀로판 테이프 있고 커터칼 또는 가위도 있고 손전등도 있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까요? 종이상자 빈 것을 준비해서 이렇게 가장자리를 남겨놓고 커터칼이나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주게 되는 것입니다. 위와 아래쪽을 모두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 장을 준비하셔서 상자 크기에 맞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OHP 투명 필름을 예쁘게 유성펜을 이용해서 색을 칠해볼게요. 짜잔! 자, 이렇게 색칠한 OHP 투명 필름을 두 장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자, 여기 알루미늄 포일이 있죠? 여긴 반짝이고 반짝이지 않죠? 자, 반짝이는 부분은 빛이 반사되기 쉽기 때문에 반짝이는 부분을 바깥으로 해서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줍니다. 고정시키기 위해서 안쪽으로 셀로판 테이프를 넣어 붙여줄게요. 알루미늄 고리를 만들고 이것을 여기에다가 넣어줄 겁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이 고리에 있는 이 폭과 그리고 이 상자의 높이가 같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루미늄 포일을 이용해서 둥근 기둥을, 원기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자 위와 아래에 붙여줄 OHP 필름도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그럼 이 OHP 필름을 위와 아래, 상자 위와 아래에 붙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일을 여기에 넣어주는 겁니다. 다 넣어주세요. 이야, 나도 들어가자. 이렇게요. 다 넣었다면 나머지 한쪽 면도 덮어줍니다. 고정시켜주고요. 짜잔! 이것이 바로 오로라 빛을 만들어주는 오로라 빛 상자. 오로라 빛이요, 얍! 우와, 오로라 빛이다. 멋지죠? 자, 손전등이 큰 것이 있으면 큰 걸로 준비해주면 더 좋겠고요. 또 손전등이 없으면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놔둬도 오로라 빛을 볼 수 있답니다. 지구의 비밀을 파헤치고 탐구하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탐구 퀴즈 쇼쇼쇼! 저는 진행을 맡은 MC 탐구예요. 하얀 얼음으로 뒤덮인 극지방은 거친 환경처럼 보이지만 수많은 생명체와 풍부한 자원을 간직한 곳인데요. 그래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극지방 요모조모에 대한 퀴즈를 풀어볼 텐데요. 모두 신중하게 정답을 맞춰주세요.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북극해 빙하 중 가장 큰 것의 두께는 대략 얼마나 될까요? 워프가 빨랐네요. 정답은요? 정답은 3미터 아닌가요? 3미터 아닙니다. 다른 도전자에게 기회가 돌아갑니다. 준호, 정답은요? 정답은 3킬로미터입니다. 3킬로미터 정답입니다. 북극해 빙하 중 가장 큰 것의 두께는 대략 3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제 나갑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섬은 무엇일까요? 워프, 정답은요? 정답은 그린란드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린란드의 인구는 약 5만 명이고 전 국토의 약 85%가 빙상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바로 나갑니다. 자원 탐사, 극지 생태계 연구를 위해 우리나라의 다산 과학기지가 세워진 곳은 어디일까요? 준호, 정답은요? 정답은 북극입니다. 북극, 정답입니다.
북극 다산 과학기지는 북극에 가까운 노르웨이령 스발바드 군도 니알슨에 건설된 국내 최초, 세계 12번째 북극 과학기지입니다. 그럼 다음 문제 나갑니다. 빙하 밑에 물고기가 많은 까닭은 뭘까요? 워프가 빨랐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플랑크톤이 많기 때문입니다. 빙하 밑에 물고기가 많은 까닭은 플랑크톤이 많기 때문이다. 정답입니다. 현재 수노와 워프가 200점으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누가 탐구 퀴즈왕이 될지 궁금합니다. 탐구 퀴즈쇼 마지막 문제. 지금 바로 나갑니다.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사들인 땅으로 석유와 천연가스가 대량으로 나오자 이곳을 가로지르는 1280km의 송유관을 만들어 미국으로 실어나르고 있어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워프, 이 문제를 맞추면 탐구 퀴즈왕이 됩니다. 정답은 알래스카입니다. 알래스카, 정답입니다. 워프가 탐구 퀴즈왕이 되네요. 축하합니다. 많이 한다고 자만하지 않고 지금처럼 지구 탐구를 열심히 할게요. 꽃송이가, 그 꽃 한 송이가, 그래, 피었구나. 캡틴이, 무슨 꽃을 그리는 거예요? 아하, 남극에 피는 꽃, 콜로반투스라고 들어보셨는가요? 네, 엄청 춥고 강한 바람이 부는 남극에 어떻게 꽃이 핀다는 거예요? 에헤, 남극 대륙에도 말이죠, 꽃과 식물이 남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남아메리카와 남극을 오가는 도둑갈매기가 씨를 퍼뜨려서 남극에 이 콜로반투스가 피어났다지요? 다음에 탐구원을 타고 남극에 갔을 때 콜로반투스 꽃을 꼭 찾아볼래요. 어허, 좋은데, 그런데 그러려면 필요한 게 있을 거예요. 짜잔, 바로 돋보기. 꽃 보는데 돋보기가 왜 필요해요? 아우, 콜로반투스는 말이죠, 꽃이 너무 작아서 눈을 크게 뜨고 돋보기를 들이대야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남극에는 다양한 식물과 동물이 존재하니까 우리가 그들을 잘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 남극 대륙, 꽃송이를 그래 지켜줄게. 남극 대륙, 꽃송이를, 그 꽃한 송이를 그래 지켜줄게. 다음 여행을 떠날 시각입니다. 준비 부탁드립니다. 아니 벌써 이렇게 시간이 금세 끝났군요. 다음 여행은요, 크라켄 잡으러 바닷속으로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크라켄이 뭐예요? 그건 비밀이에요. 다음 여행 준비하시고 기대하시라고요. 탐구호 준비됐나요? 쏘세요.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3, 2, 1, 발사.